밤낮 없는 무더위에 쉽게 지치는 요즘이죠. 간밤에도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을 보였는데요. 주말에도 찜통더위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또 한 차례 확대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한낮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며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34도, 강릉과 대구 36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수원과 원주 34도, 안동과 포항 35도가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볕도 강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 사이 전국에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겠습니다. 햇볕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에서 볼 수 있듯 주말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전에는 경기도와 강원 내륙, 충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와 충청 이남에는 오후 한때 최대 20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일시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